그래서 이게 일단 추석 전에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추석 다음 주죠.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노바백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있고 어제 이제 반발 매수가 유입됐다가 차익 매물나면서 빠졌지만 오늘은 이제 노바백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 거기다 또 트럼프가 갑자기 장 끝나고 나서 헬스케어 관련된 건강보험 관련된 행정명령 발표를 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200달러씩 뭐 인하시켜주고 노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어요. 근데 네. 이게 통과가 안 돼요. 통과하려면 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쇼를 한 거죠. 아, 나는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이 발언들을 하죠. 그러니까 립 서비스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다는 이 거죠? 예. 행정명령이라는 게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거는 다음 대통령이 이거를 폐기를 시켜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통과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했던 이유는 이제 그런 대선을 위한 쇼라고 평가절하를 했고 실질적으로 발표되고 나서 그 헬스케어 업종이나 이런 쪽이 아직까지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장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호재성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반발 매수세가 어찌 좀 낙폭 축소했던 부분들을 반등을 해주는 정도의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다음 주를 놓고 보면 일단 우리 추석 연휴잖아요. 이틀 남아 네. 있는데 일단은 추석 연휴 기간 전체적으로 보면 발표되는 게 되게 많아요. 일단은 미국 대선. 네. 1차 TV 토론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상당히 관심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바이든의 그 토론 실력, 네. 이게 어떻게 튈지 좀 봐야 될것 근데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변이 뛰어나다는 얘기를 하긴 하니까. 그렇죠. 네.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그리고 나서 네. 이제 29일 날 미국장 끝나고 나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어요.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전년 대비 한70% 정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예상보다 나쁘거나 좋은 거나 하면 시장이 좀 바뀔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뭐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아니 그 다다음날, 그 다음에 미국의 고용보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미국 지표들은 지난달에 좀 너무 생각보다 엄청 잘 나와가지고 괜찮았었어요. 뭐 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연준도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둔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시장이 변화가 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 변동성이 상당히 클것 같아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그걸 촉발하는 게 10월 29일 날 1차 TV 토론. 네. 그리고 나서 미국의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원래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여기서 만약에 정말 잘 나와 버리면 여기서 튈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때 이제 미국 시장은 계속 차익 예고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체로 미국 시장 대선 불확실성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상당히 시장의 변화를 야기시키고 보통은 대선 전까지 변동성 확대되고 대선 이후에 좀 전반적으로 괜찮아지고, 이제 당선된 사람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면서 시장을 그 방향으로 좀 이끄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사상 초유의 일. 그러니까 트럼프의 대선 불복이라든지 이건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 S&P 신용평가사 S&P가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재정적자 확대도 있었지만 정치 불확실성을 가지고 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었잖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신용등급 강등되겠죠.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 수의 급증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이게 유럽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2만 건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5만 건대로 올라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대선 불확실성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증가하는 거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알고는 있는데 시장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현재 반영이 돼, 얼만큼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가 지금 이게 아직은 미지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 이거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8월 달 이때 코로나 확진자 수 그쵸? 증가하면서 빠졌다가 그 반등을 줬지만 미국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 9월 초에 급락을 할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라갔던 거는 미리 빠졌었기 때문에. 덜 근데 이때 빠졌죠. 계속 음봉이죠. 이게 왜 음봉이냐면
9월 17일 FOMC. 9월 16일 날 FOMC 결과가 9월 17일부터 아시아 시장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고 있죠. 아, 그때가 8월이었군요. 9월. 예. 아, 9월이었나요? 이게 예, 9월 마지막 주. 9월 마지막 주. 예. 아, 이번에 이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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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대체적으로 이때부터 그러니까 연준이 유동성을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함을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엊그저께도 계속 파월 연준에 대한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유동성 장세가 거의 끝물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섞여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니콜라 테슬라가 불을 지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흐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다음 주 월화에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유동성의 힘이 하나 둘씩 꺾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긍정적인 거는 마이크론 실적 잘 나오고 대선 TV 토론에서 별거 없이 끝나고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오면 추석 연휴 기간에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가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반대의 경우라면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속도가 더 빨라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일단은 오늘도 그렇지만 좀 많이 빠지긴 했었지만 오늘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일단은 뭐 현금화 하는 것도 하나의 현금화 일부 좀 해놓고 그다음에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 시장 본 다음에 어차피 그 연휴 끝나고 나면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이제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